해서 게다가 필자는 함석헌이었습니다. 학생이 입히라면 군인은 꽃이다. 5.16은 꽃 한 번 핀 것이다. 꽃은 피었다가 깨끗이 뚝 떨어져야 한다.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은유적이었지만 군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는 뜻은 강력했습니다. 혁명은 민중의 것이다. 민중만이 혁명할 수 있다. 군인은 혁명 못한다. 63년 박정희가 혁명 공약을 뒤집고 집권 의지를 굳히자 장준하는 막 인쇄에 들어가려던 사상계 4월호를 특집호로 새로 꾸며서 박정희를 반박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냐 이런 것 갖고 이제 논쟁을 했다고 할까, 상대방과의 이렇게 뭐 주도권 다툼 이런 것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5.16 군사정권 이후에는 그 민족주의적인 그 이슈 갖고 그 박정희와 그 장준하가 대립과 경쟁을 하는 그러한 그 체제가 되게 되죠. 특히 장준하는 박정희 대통령식의 한일 수교와 월남 파병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 한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장준하는 1972년에 민족주의자의 길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제가 그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 통일로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민족사의 전진이라면 당연히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속에 실현될 것이다. 사실 장준하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어린 딸까지 잃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자유, 평등, 복지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상반되는 개념인 동안에는 그 실체를 획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이 경험한 것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준하는 민족이 처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당파적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민족을 위한 길에 골몰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장준하가 우리 현대사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장준하가 의미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장준하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박정희와 정면 대결을 하면서 마침내 의문사라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전문성이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군부에도 박정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